안녕하십니까. 지알맨 이형건 팀장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저번에 그 차주 촬영 갔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차주 촬영을 좀 떠나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만나볼 차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쿠팡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이전번에는 이천에 있던 센터를 다녀왔다면 이번에는 이제 평택에 있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차주분이랑 만나 뵙고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차주분뿐만 아니라 그 차주분에게 실질적으로 배차를 하고 계신 배차 팀장님도 만나 뵙고 배차 팀장님의 시선과 그리고 이제 차주분의 시선, 요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뭐 더 제 얼굴을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차주분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배차 팀장님의 그런 의견들이 더 궁금하실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0m. 그냥 편안하게 진짜 제가 그 여쭤보신 질문에만 네. 생각나시는 대로 네.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생각 안 나면 안 난다고 하셔도 되고 네. 어차피 진짜 그냥 저희끼리 그냥 대화하는 거거든요. 네. 대화는 다만 이제 질문이 있을 뿐입니다. 선생님 먼저 그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름하고 뭐 거주지 뭐 이 정도만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지금 현재 그 타고 계신 차량에 대한 간단한 소개랑 네. 그 다음에 노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저는 2013년식 네. 노부스 모터 3축 모터 3축 네. 원투라고 하죠. 그렇죠. 네. 3축이라는 거는 5톤에다가 축을 하나 다르니까 네. 다르면 이제 뭐 11톤 물량을 똑같이 싣고 다니는 차가 되겠죠. 그렇죠. 우선은 네. 아침 우리가 배차가 저녁에 나오는데 네. 아침 9시부터 시작을 해서 9시부터 보통 네. 어쨌든 8시에 시작할 때도 있어요. 네. 근데 평균적으로 이제 9시부터 시작해서 네. 저녁 한 5-6시면 마무리가 되는 걸로 5-6시 네. 그렇게 하는데 네. 하루에 평균 3회전이에요. 그럼 지역을 그럼 어디로 다니시는 거예요? 지역은 이제 여기 수도권 남부 쪽. 남부 쪽. 경기 남부 쪽. 네. 그러면 뭐 오산, 평택, 화성 이렇게. 용인. 용인도 포함돼. 네. 용인. 기흥구, 처인구. 네. 옆쪽으로 해서 안성, 네. 천안, 네. 아산, 그러면... 예산. 충청도 일부 충청도까지 하고 경기도 화성 송산 그 밑으로 그러니까 수도권 경기도 남쪽이죠. 그쪽으로 그쪽 멀리는 광천까지 홍성 옆에 광천 거기 이제 저 광천 김이 나오는 데가 있는데 그렇죠. 그거 유명하잖아요. 광천 거기도 한 번씩 갔다. 근데 뭐 거기라고 해봤자 별로 그렇게 멀지는 않아요. 고속도로만 타고 가니까. 왜냐면은 이제 보통 화물차 맨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물차에서 이제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되게 오랜 시간 운전을 해야 되고 뭐 한 하루 종일 운전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거리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멀고라고 그러지는 않네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장거리 뛰시는 분들은 네네네. 밤새 야간 운전도 하고 차에서 많이 자야 되고 맞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장점이 뭐냐면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불이 없어요. 아까 제가 슬쩍 봤는데 이불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원래는 이제 그 오랫동안 차를 타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짐이 많아요. 시트 깔려 있고 베개 있고 이불 있고 하는데 거기 이제 평판 시트 작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네, 진짜 많은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어색하긴 하네요. 이게 약간 그 군고차 같은 느낌. 그러니까 집에서 출퇴근하는 그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체질이 틀리거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밤새 어떤 분들은 연세 드신 분들도 네. 장거리 다니고 차에 있는 게 좋다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안 맞아. 집에 가야 되죠. 어, 집에 가서 자야지. 여기서 하루 이틀 자면은 막 몸이 막 짱하고. 맞아, 잠은 집에서 자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아 우리는 안 맞더라고. 옛날에 네. 지방도 많이 다녀봤는데 네, 네, 네. 무시도 있던 없던 시절이지. 아 그죠. 그 진짜 옛날인데. 옛날이에요. 뭐, 다 뒤집어 쓰고 눈하고 코만 내놓고 어떻게 잠자고 그랬는데. 아 맞아 맞아 맞아. 아 힘들어요. 차에서 자면.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장점이 집에서 출퇴근한다는 거. 아. 조금 덜 벌더라도 아.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3회전을 하는데 네. 하루에 아. 그러니까 9시부터 저녁 5시, 6시 조금 일찍 끝날 때는 뭐 한 3시 반쯤 끝날 때도 있고 평균적으로 뭐 한 4-5시쯤이면 끝나요. 자기가 빨리빨리 다니고 하면 좀 일찍 끝나고 그쵸, 그쵸. 늦어야 6시 안에 다 끝나는 걸로 코스가 짜여 있어요. 3회전 코스. 네. 아까 그러니까, 아까 저기 팀장님이랑 얘기하니까 네. 센터가 무조건 6시 반에 닫는다고 그러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 무조건 하차를 할 수밖에 없다. 아, 그것도 그렇지만 이제 공장이 네. 공장 자체가 5시 6시면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지무실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5시 6시 전에 짐을 싣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간이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혹시 말씀 네, 그럼 이제 1회전 하루에 이제 3회전을 하는데 네. 1회전을 갈 때 네. 이제 주변에 네. 공장 이제 팔레트를 저희가 16개를 싣는데 차에 네, 네, 네. 큰 공장 같은 경우는 16개 팔레트가 나오잖아요. 네. 그런데 작은 공장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데는 한 팔레트 나오는 데도 있고, 두 팔레트 나오는 데도 있고, 다섯, 여섯 팔레트 나오는 데도 있고. 근데 그것만 달랑 싣고 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변으로 해갖고, 합집. 두 군데, 세 군데 들려가지고, 여기서 두 개 싣고, 저쪽 가서 여섯 개 싣고, 요렇게 해가지고, 한 16 팔레트 정도 맞춰가지고, 그렇게 싣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래죠. 근데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주변 주변 화성 갔으면 이제 화성 근처에 네. 그 근처에 이제 여기 갔다 여기 오는 길에 들려서 네. 그렇게 해서 거기 일해자. 보통 공장이 이제 뭐 한 군데 있다 그러면 그 옆에도 공장이 있고 그 옆에도 있고 하니까 공장들이 주로 모여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3회전을 하루에 하면은 어쨌든 간에 5시 6시면 마감이 돼서 마무리.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이외에 하는 것들은 별도로 알바로 추가로 네. 하는 거고 네. 그것만 하고 퇴근하고 싶다 하면은 네. 그것만 하고 공무원처럼 매일 퇴근하는 거고 그런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이제 그 공무원처럼 일을 했을 때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추가 탕수 뭐 했을 때 하고 네. 그때 이제 뭐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매출이요? 예예. 예. 매출은 일단은 기본적인 건 저희가 600을 완제로 600을 받아요. 네. 600을 받는데 이제 수수료로 5%를 끼니까 570이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 통행료하고 기름값을 회사에서 주는 거고 그게 완제. 네. 그러면은 지금 그 기름값이 제공될 때 이게 하루에 키면 타는 키로수가 별로 없으시잖아요. 한 달에 그 완제로 받는 기름값이 얼마 정도나 나올까요? 150만 원 것 같아요. 150만 원 정도. 유가보조금 다 쓰세요? 유가보조금은 이제 그거는 별도니까 별도로 나한테 따로 들어오는 거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제 기름 이렇게 완제 그 150만 원 정도 넣게 되면은 유가보조금 유가보조금 다 못 쓰시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마다 틀린데 네, 맥시멈 같은 5톤이라도 저 같은 경우는 4.5톤으로 돼 있어요. 옛날에 말하자면 이별함을 그러기 때문에 유가보조금이 적어요. 인증 톤수가 4.5톤이니까 그때 나는 부족하지 항상 한 23, 24일쯤 25일쯤 되면은 그죠 그럼 나머지면 내가 조금 부담을 해야 돼요. 그죠 유가보조금을 그러네. 근데 이제 저기
차가 같은 5톤이라도 5톤에서 8톤까지 또 유가보증금이 틀리고 맞아요. 8톤에서 11톤까지 틀리니까 같은 5톤도 8.5톤짜리가 있고 6.5톤짜리가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해당 저기 차를 잘못 구매를 해가지고 아이고 손해를 보고 근데 이제 8.5톤이나 뭐 6.5톤 이런 분들은 충분히 유가보증금 다 쓰고도 남은 여유 있어요. 수도권에서만 다니기 때문에 장거리는 많이 안 다니죠. 그래서 지금 그 하실 때 혹시 이 차량을 그러면 중고로 구입하신 건가요? 네, 저는 중고로. 중고로 구입하셨을 때 그때 뭐 사기나 이런 것들 안 당하셨어요? 좀 저기 말하자면 다 사기지요. 뭐 어떻게 보면 사기를 안 다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저기 차를 구매한다든가 알아봐서 이렇게 하면은 뭐 거기도 다 사기 당하는 거고 사기 안 당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사기를 얼만큼 덜 당하는 조금 당하느냐 그 차이고 일자리를 얼마나 이제 좋은 일자리를 그 거기서 해주느냐 그런 문제예요. 그 본인이 이제 중고차 가서 구입을 하고 일자리 본인이 알아서 챙기고 그러면은 훨씬 비용이 적게 들죠. 근데 그 저 내가 일자리도 몰라 차도 몰라 그럼 어떻게 결국은 운수에서 찾아가서 해야 되는데 운수에서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중고차에다가 그 정확히 얼마를 붙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다 붙여가지고 팔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사기고, 모르는 맞는 사람은. 맞는 말이에요. 썩은 도가줄 갖고 잡는다고. 맞아. 그걸 갖고 잡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런 차이에요. 근데 이제 다음에 제가 질문 드릴 게. 보통 이제 이 집 사기나 이런 것들이 계속 판치고 있는데. 혹시 주변에서 뭐 당한 사람들을 보신 적 있는지. 이거를 제가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선생님 말씀으로는 지금 다 사기니까. 사기는 다 사기인데 이제 그래도 차를 이렇게 해주고 일이라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거는 그래도 뭐 그거는 정상적인 정상적인 사기. 근데 이제 근데 사기는 맞는데 정상적인 사기. 법적으로 이제 뭐 허용돼 있는. 근데 이제 진짜 사기꾼들도 있어요. 네, 그죠. 그 차 저기 해주고 이제 일자리도 좀 하다가 중간에 빼버리고 없어져 버리거나 이런 저기도 있다. 그런데 잘못 가면 완전 안 되죠. 안기는 거예요. 뭐 4천, 5천 이렇게 받아내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혹시 처음 하시는 차주분들한테, 조언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게 있을까요? 그런 거는 저 이형건 팀장님이 잘 아시니까, 팀장님한테 연락을 좀 하시는데. 아, 감사합니다. 좀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도 하나 더 제가 질문해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 차를 어쨌든 구매를 하셨잖아요. 네. 이 차에 대한 만족도는 얼마나 되세요? 만족도는 별로 없어요.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30% 만족도 없어요. 저도 사기 당한 입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왜? 아니 이런 분이 저도 그냥 인터넷 뒤져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했는데 차도 하자가 많고 지금 모르시는 분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2013년식 노부스입니다. 이 차가 네. 저는 다 제대로 좀 완벽하게 꾸며서 이렇게 해줄 줄 알았어. 그랬는데 그때 보니까, 신차로 구입하신 거예요? 아니요, 중고차를 했는데도 그래도 정비랑 좀 이렇게 해서 해줄 줄 알았는데 전혀 이제 그런데 신경도 안 쓰고 나중에 이제 믿고 그냥 했는데 보니까 차가 이게 제주도 다니던 차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다 썩었어. 소금물 먹어. 그랬지. 또 차 고장도 미션도 차 사고 나서 지금 한 2년 됐는데 미션도 벌써 2년 되었지.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차에. 아. 그랬지. 차도 내가 3.5톤이라 그랬잖아. 대답처 내가 베이킹한 거는 4.5톤 말고 뭐 6.5톤이 됐든 8.5톤이 됐든 높은 톤수 6.5조금을 그거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길 원했는데 이놈들이 다 만들어갖고 와가지고 검사증을 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4.5톤이야 아까 그 센터에서 저한테 이제 하셨던 얘기 중에 하나가 되게 그 센터 분들과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 전부 다 이제 긍정적인 에너지가 좀 넘친다고 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거기가 집인데 그래도 뭐 과장님들 두 분 계시고 또 그때 뭐 소장님들 또 한테 그분들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저 차가 그러니까 갑자기 뭐 많이 몰려 들어온다든가 이러면은 막 지게차 두 개로 내리는 거, 세 개로 내리기도 하고 이렇게 타서 거기가 마비가 되지 않게 그렇게든 차를 빨리 빼버리는. 근데 뭐 다른데 물류센터 가면은 솔직히 쉴 거 다 쉬고. 담배 피러 다니고 점심시간 한 시간 빼버리고 막 이러는데 여기도 처음에는 이제 직원들이 힘드니까 점심시간 한 시간을 이렇게 잡았었어요. 일하다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마비가 됩니다. 지금은 그대로 거예요. 그대로 훨씬 수월하겠다. 그러고 이제 또 차 많이 들어오면 상차하는 차 두 대를 내고 하차 하는데 차 두 대를 내는데 상차 하는데 차가 없으면 하차 차를 그쪽에서 또 하차 그쪽에서 또 하차를 시키거든요. 기어두질 않고 부끄를 이제 계속 잘 조절을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조절하면서 예를 들어 차가 좀 널널할 때는 한 도크만 하다가 이제 이게 또 되면은 뭐 두세 도크 동시 운영하고 그렇죠. 그 이제 저녁에 뭐 한 5시 넘어가면 여기서 이제 지파에 물건 들어왔던 걸 또 싣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쿠팡 센터로. 그럴 때는 또 이제 하차차보다 상차차가 많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하차 도크를 상차로 또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력적으로 탄력적으로 속도가 되게 빨라요. 여기만 담보를 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뭐 여기 사람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까 되게 해맑게 웃으시면서 그 저기 인사하고 이게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거기 이제 거기 아래 하차 상차 총괄하는 그 소장님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하차하실 때 정말 정말 오래 기다려봤다라고 했을 때가 얼마 몇 시간 정도 됐어요? 그냥 한 시간. 아니 저 그 일하실 때 제일 길게. 한 시간. 그것도 옛날에 이제 초창기에 초창기에 막 정신없고 마비되고 막 이럴 때 그럴 때나 그랬지 요즘은 그런 거 없어요. 어쩐지 거기에 담배꽁초가 안 보이더라고. 담배는 안 피시는 것 같은데 그거. 아니 그니까 저기 담배 피는 장소가 따로 있어요. 아 따로 있어요? 네. 아, 네 내가 없나? 쓰레기통이 없대요. 아하. 거기서만 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걸 보고 나서 아 여기는 빨리빨리 운영이 되니까 여기서 담배 필 일이 없어서 담배를 안 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그래도 꿀초도로 가서 담배요. 아 물류센터 왔구나. 네.
근데 지금 뭐 영상 찍은 거 다 찍은 것 같고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러셨죠. 아 오늘 진짜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난 이런 거 처음인데 네, 네. 긴장해서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요 말이 막 나오래. 네, 되게 부드럽게 잘해주셔갖고 아 정말 이게 생각보다 좋은 인터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유, 저도 진짜 너무 즐겁고 해갖고 네. 그러면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하고 네, 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상차 영상이나 하차 영상으로 네, 제가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예, 예, 감사합니다. 네.